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웹크롤링과 웹스크래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콜앱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접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크롤링과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핑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해 나가야겠죠. 그 전에 PPT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시각화해서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웹크롤이라는 것은 사이트 내용들을 가져와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스크래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로 이제 외국에서는 통합해서 부르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롤링이라는 단어들을 좀더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죠. 크롤링이라고 저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동일한 의미로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웹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어떤 것을 이용을 하면요.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웹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값에 대한 HTML과 JSON 파일들, 뭐 XML 파일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웹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제 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다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뷰티풀소프라고 하는 요 모듈을 이용을 해서 보고 싶은 정보들을 이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를 그냥 다 긁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그것들을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면은 우리가 또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골라낼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리퀘스트라는 것은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티풀 소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온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정보를 추출하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뭐 CSV 파일 같은 거나 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HTML이나 XML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또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한번 콜앱에서 코딩을 해서 정보들을 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합니다. 자, 우선 리퀘스트는 파이썬에서 HTTP 웹 요청을 보내는 모듈이다.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나콘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 3 버전의 환경들을 로컬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자,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인데요. 요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URL을 get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들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get 메소드는 페이지에 원하는 URL 주소들을 가져올 때 우리가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URL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고 싶다,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pos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그런 결과값, 응답값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예제 나올 때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임포트 리퀘스트 모듈을 이제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한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값에다가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URL 주소를 request.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져온 요청값에 대해서 상태 코드, 우리가 상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그것이 응답하는 그런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200이라고 한다면 200 OK가 이제 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가져왔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지가 없을 때는 이제 404 페이지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오류가 날 때는 500대의 오류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 코드, 여러분들 스테투스 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답값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텍스트 값,
그 텍스트 값이라고 한다면은 HTML과 JavaScript 등 웹페이지를 가진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도 예, 정상적으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코랩에서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기능들을 조금씩 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저는 이제 webrequest.ipy 파이썬 MB 뭐 노트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삽입할 때 텍스트로 하나 이렇게 삽입을 해서요 여기다가 웹페이지 네이버 웹페이지 정보 가져오기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위에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쇠를 붙이면은 이렇게 위에 주석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 아래서 코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포트 리퀘스트로 모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쳐셔도 되고요. 미리 이것만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모듈을 가져오는가 확인을 하고 아래서부터 실제 코드를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제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연결을 처음 이게 실행을 할 때요. 그 뒤부터는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이따가 이제 URL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거고요. 네이버.co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com이라고 입력하시면은 HTTPS로 통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열쇠 표시가 있죠. 여기는 이제 네이버.com이라고 나오는데 살짝 마우스를 예, 바깥쪽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HTTPS라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죠.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ias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리퀘스트에 대한 값을 우리가 리스판스 값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alias는 이제 리스판스라고 하는 약자를 쓴 거고요. 리퀘스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 우리가 모듈을 정의를 했다면요. 리퀘스트라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누르고 하면은 여기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이렇게 뭐 파이창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파이썬 그런 편집 도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랩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우리가 모듈을 한번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음에 그 모듈 불러오는 것만 우선은 실행을 시키고 아래 코드를 이제 적어 나갑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이라고 하고 우리가 URL이라고 입력까지 하면은 그 함수에 대한 그 정의했던 다큐멘트가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 값에 대해서 우리가 status code underbar code라고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이 나오죠. 그래서 아 이거는 정상적으로 응답이 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lias 값에다가 이제 텍스트, 여기 보면은 이제 텍스트 값만 뭐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 넥스트,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응답된 정보들을 우리가 문자를 형태로 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값을 해서 이제 쉬프트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솔로 직접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입력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더 많은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만큼만 이제 잘린 거죠. 한 10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줄 정도 나오고 이제 잘렸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볼 필요가 없죠. 결과값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결과값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Beautiful Soft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원한 값들만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꼭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예,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페이지가 쭉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결과값들이 나오죠. 우리가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퀘스트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은 저희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출력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런 URL 주소를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서비스, 우리가 검색 서비스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결과 값들을 똑같이 받아오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J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값에 워드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워드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 값, 이 파라미터 값은 이 쿼리로 들어가는 이 값들, 여기 나중에 이제 요거 값이 서버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들이 입력을 한 값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인풋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원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미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F문자열, 뭐 F스트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F문자열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건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열들이 좀 다중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요 키워드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별도로 또 문자열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것들 변수값을 또 받아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문자열들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지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 콜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또 실습을 해 봐야겠죠.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키워드를 이제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키워드는 이제 워드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검색어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저희가 네이버.com이라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만약 워드라고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URL 주소를 보면은 search name 네이버.where 이게 뭐뭐뭐뭐뭐 있는데, 사실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 얘네들은 예,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이 변수값은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에서 PPT에 있는 것처럼 이 뒤에다가 URL은 F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을 조금 생략을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략을 했냐,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에서 정의했던 것을 이렇게 불러와요. 이게 쓰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파이썬 공부를 했던 분들은 요 방식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책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입력하기 싫으시면은 위에 저희가 요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스테이트스 코드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치셔가지고 200 코드가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값은 텍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색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뭐더라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HTML 페이지로 보이는 것을 실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고요. 리퀘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운 겁니다. 물론 이제 리퀘스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 웹 페이지를 불러와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코드들을 출력하는 건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페이지를 불러왔고, 뒤에서는 저희가 뷰티풀 서프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또 이제 골라가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도록 할게요.